어스름한 새벽녘 동해바다에 의문의 불빛이 보입니다. 이곳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331호 11노트에 공해 중의 일본 해상보안청 11선 파운드 아닙니까? 응답이 없어요? 네, 응답이 없습니다. 일본 함정이 향하는 곳은 다름 아닌 우리 땅, 독도입니다. 선상에서뿐 아니라 저 높은 하늘과 바다 속에서도 항상 독도와 함께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해양경찰 삼봉호의 이야기입니다. 독도는 1년 연중 뭐 안개 속에 뭐 악천후 속에 날씨 이렇게 청명한 날씨를 항상 홀로 서 있다 보니까 외롭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매일 지켜봐서 그런지 이제 많이 익숙해서 그런지 외롭다는 생각은 뭐 삶은 누가 자꾸 바라봐주면 외롭지 않다고 봐야죠. 동해 묵호항의 날이 밝자 5,000톤급 삼봉호가 그 거대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함정안은 출동하기 위해 배에 막 승선한 해경들로 분주한데요. 이 배양은 많이 복잡해서 예. 길 찾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예. 근데 배 구조가 비슷해서 제 침실을 찾아갈 수가 있네요. 배 안을 구비구비 돌아 드디어 숙소에 도착했네요. 뭐 간단하게 야식으로 먹을 만한 게 라면이랑 그냥 뭐 군것질거리 하고 뭐 물티슈 하고 물. 안녕하세요. 향이 진실해요. 두 분은 어느 파트세요? 저는 안전이요. 안전이요? 네. 저분은요? 저는 항해입니다. 여러 날을 바다 한가운데에 머물러 있어야 하기에 출항 전 꼼꼼한 점검은 필수죠. 육지와 작별에 홀로 설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거는 뭐 하는 건가요? 지금 육상 전원을 쓰고 있다가 지금 출항 전에는 이제 발전기 시동해서 전원을 이제 저기 함전으로 바꿨습니다. 네, 없습니다. 출항, 고운전, 출항용 배치. 육지와 연결된 통로도 걷어들입니다. 이제 출항 준비를 끝낼 거예요? 네, 이제 허줄 걷고 하면 됩니다. 이번 출동은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요. 100년 전 일본 통치의 항거에 만세 운동의 물결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죠. 이번 출동은 1919년 3.1 운동의 100주년이 되는 기간으로 독립투사분들의 혼과 희생정신을 생각하며 빈틈없는 근무 자세로 출동 임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독립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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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이 만세 소리는 독도까지 울려 퍼졌을 겁니다. 출항합시다. 네. 이런 쪽 어깨 완료! 우연풀! 감사합니다, 우연풀! 7박 8일로 예정된 독도근의 경비 출동이 막 시작됐습니다. 출항할 때는 어떤 기분 드세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단 독도 경비를 나가니까 네. 독도에 관한 뭐 상황이 생기거나 뭐 진입을 한다든가 이제 그런 일은 없는데 혹시나 그런 게 생길까 봐 그게 가장 큰 우려스럽습니다.
아무 상황 없이 돌아오는 게 가장 좋은 거네요. 그렇죠. 동해 바다의 물살을 가르며 독도까지 가는 항해는 보통 7-8시간 소요됩니다. 출항하기 전만큼이나 출항 직후도 할 일이 많습니다. 여기 뭐 하는 곳이에요? 무기를 저희 무기를 보관하는 곳입니다. 출동 나가는 날마다 긴급 상황 있을 거를 대비해서 저희가 무기를 조타실로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삼봉호의 지하층으로 내려가니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엄청난데요. 엔진에 들어가는 유압을 정지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1만 마력이 넘는 엔진 두 대가 쉴 새 없이 돌아가는 곳, 기관실입니다. 사람의 심장도 심장에서 심장 박동을 이용해서 모든 기능으로 피를 보내서 운전하는 것처럼 움직이는 것처럼 함정에서의 엔진도 엔진이 작동해야 되면 뭐 작동해야지만 다른 장비들을 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장비가만 엔진이 작동하지 않으면 함정 움직일 수 없습니다. 조리실엔 삼봉으로 첫 출동을 나가는 승조원이 있다고 합니다. 이 친구가 재현입니다. 엊그저께 지금 28일 날 왔고요. 아직 벌써 딱 보니까 기압대로 보이시죠? 네. 어머니한테 영상 편지 한번 드려라. 어머니, 저 경례, 경례. 총! 성! 배 타고 열심히 적응 잘하고 있습니다. 직원분들과 선임분들이 잘 챙겨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열심히 해서 나가서 어머니, 아버지께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야, 니 뭐 사전에 약속한 것 같아. 이렇게 니 뭐 멘트 야 잘하네. 아니다. 뭐 아직 괜찮아? 약간 좀 띵합니다. 띵해? 열심히. 갖고 있다가 밥 먹고 뭐 하나 먹어? 알겠습니다. 바로 이분이 삼봉호 전체 승조원들의 삼시세끼를 책임지고 있는 조리장님입니다. 이거는 방풍나물이요. 예. 오늘 저녁에 직원분들 나물 반찬 하나 해야 되는데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나올 때 7박 8일을 나오잖아요. 7박 8일 나올 때 어차피 부식 수급 될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7박 8일치를 다 메뉴를 구성을 해가지고 나옵니다. 출항 후 4시간 정도 지나니 울릉도가 보이네요. 예, 수고 많습니다. 울릉도에서 몇 시에 출항했습니까? 10시에 출항했습니다. 예, 오늘 그 승선원 지금 몇 명 편성해갖고 이동 중입니까? 이게 436명입니다. 안전 운항하시기 바랍니다. 채널 16번 대기하겠습니다. 이날 겨울에 쉬었던 독도행 여객선도 첫 출항입니다. 저희가 그 여객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여객선 항로대라든가 이런 데서 저희가 그 근접 감시, 뭐 안전 계도 방송도 하고. 저기 보이시나요? 어느덧 독도가 자태를 드러냈습니다. 삼봉호가 독도 근해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임무 교대입니다. 예, 고생하십니다. 오천 이람 당직관입니다. 특파 관영해선내 우리 어선 천금호동 매체기 조업 중에 있는데요. 어떻게 상황하십니까? 예, 그 상황 잘 양지했습니다. 저희는 1440분경에 경비구역에 도착해서 기본 경비 임무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7박 8일의 경비 업무를 마치고 이제 무코항으로 복귀하는군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독도 바다는 삼봉호가 지키겠습니다. 항해 내내 눈길 한번 돌리지 않고 전방만 뚫어지게 주시하는 이분들. 바로 이런 걸 찾고 있다는데. 그걸 무시하고 그냥 지나칠 경우에는. 그게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그 부위에 로프가 그물이 걸려 있거나 밑에 아니면 통발이 있거나 그래서 이제 로프가 이제 연결돼 있다 보니까 그게 이제 저희 스크류에 감길 수가 있어요. 삼봉호를 맞아주는 독도 바다에
또 다른 주인이 있다는데요. 지금 저기 지금 튀고 있는 게 지금 돌고래입니다. 지금 아직 안 보여. 저기 튀네. 예. 튀는 거 봤죠? 식당에 승조원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습니다. 분해했다가 하는 거를 이게 연습이 많이 돼. 야는 밀고 오른손은 잡아당기고 여기서 총기 분해 결합 훈련이 한창인데요. 제한된 시간 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격발할 때도 방아 손잡이 잡고 격발 완료. 여기다 걸어야 돼. 군 경험이 없는 여경들에겐 더 큰 숙제로 다가오는데요. 여러모로 안 되네. 여기까지 1분 10초. 1분 10초 해야 된다고. 어? 1분 10초 해야 된다고. 어? 가능해요? 네. 10분 안 하네요. 가능합니다. 여자나 남자가 똑같은 시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 더 주고 말고 하는 게 없습니다. 똑같이 1분 10초. 아. 1년차 구승의 순경이 도전합니다. 구승의. 소중하게 다루겠습니다. 남자는 막 뭐 좀 되나 안 되나. 안 돼. 안 됩니다. 자신 있게 시작하셨는데. 잘 안 되네요. 연습만이 살 길입니다. 이 친구는 전직 해군 그 교관 출신입니다. 예, 교육생들 그 훈련소에서 사병들 교육시키는 그 훈련 교관 출신입니다. FM이시네요. 예, 벌써 예, 딱 자세가 나오지 않습니까? 준비 시작! 어디 교관의 실력 한번 볼까요? 12초. 아, 합격선 30초 나와야 되는데 이 친구가 9초 안에 하는 친구거든요. 자존심이 좀 상했습니다. 어떤 경우에 이렇게 총기를 사용하게 되나요? 아, 저희가 뭐 바다를 지키다 보니까는 뭐 어로 한계선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이제 불법으로 조업하는 외국 어선들이라든가 이제 외국 어선들이 강력히 저항을 하든가 할 때 그때 이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이제 총기를 사용하게 되죠. 60여 명의 승조원을 태우고 독도 해역을 지키는 삼봉호. 실제 배수톤 수가 6,300톤이 넘어 우리 해경 함정 중에서 가장 큰 규모입니다. 지금 현재 독도 순찰을 마쳤고요. 이상 없이 독도가 저희가 정박해 있는 동안에 이상 없다는 걸 확인을 했고요. 저희가 지금 독도 남쪽으로 가서 약 한 20km 정도에 가서 지금 그쪽에서 남쪽 방향을 더 집중 경비를 할 계획입니다. 야간에. 대한민국에서 해가 가장 빨리 지는 최동단 독도. 삼봉호의 밤은 더 깊습니다. 왜 불을 안 켜고 근무하시는 거죠? 야간에는 함정에서 그 밖에 있는 선박들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시야가 이쪽 안에 조타실이 밝아버리면 밖에 인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야간에는 이렇게 그 등화관제를 해서 좀 어두운 상태로 만들어서 밖에 시야를 확보하기 위한 야간 시야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승조원들의 눈은 여전히 바다를 향하고 있네요. 잠든 바다 위 삼봉호의 불빛은 오늘도 반짝입니다. 조타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일본 해상보안청 선박으로 추정되는 의심되는 선박이 독도 남동방 한 30마일에서 독도 동쪽 방향으로 지금 코스를 잡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로도 고지 화풍 도계 132도 19분 331도 11노트대 공개 중의 일본 해상보안청 준선 こちら 한국 해양경찰입니다. 답을 기다려 보는데요. 응답이 없어요? 네, 응답이 없습니다. 지금. 일본 해상보안청 선박 그 사이 독도 해역에 더 가까워진
일본 선박. 한참 만에 응답이 왔습니다. こちら韓国海洋警察、規制の船名、船名お願いします。パパリマ71イワビ。トクトは大韓民国の領土であり、帰国はトクト領海線外側を安全に公開してください。 일 해상보안청 출영을 연 선박 출영을 연 함청호는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이상 함장님. 삼봉호 전체가 비상입니다. 우리 쪽에서 분명 경고 방송을 했지만 일본 선박의 불빛은 더 또렷해졌는데요. 해상보안청 선박 속도 속력 상승했습니다. 코스 345도 15.5나트 상승 중에 있습니다. 네. 일본 함정 촬영 영상은 해양경찰 전체로 즉각 공유됩니다. 촬영 말씀하시네요. 예, 이건 저희들이 실시간으로 영상을 경찰서와 그다음 지방청 그다음 본청까지 실시간으로 지금 일본 해상보안청 함정에 영상을 전송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카메라에 고스란히 잡힌 일본 함정. 그 정체가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PL-71이라고 여기 선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진 촬영을 하면 여기 이제 데이터베이스로 저희들이 이제 일본 해상보안청 함정의 자료를 많이 구축을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육안으로도 확인 가능한 거리까지 왔습니다. 삼봉호의 심장, 기관실도 출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빠른 속도의 일본 함정을 따라붙기 위해선 삼봉호의 기관에 힘을 더 불어넣어야 합니다. 일본 순신이 나타나게 되면은 이제 엔진이 이제 급격히 올린다든가, 그 다음에 뭐 이제 거의 고속으로 따라가거든요. 일본 순신선 속력이 저희보다 사실은 빨라요. 이제 그런 배들을 따라가려면은 이제 고속으로 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장비에 이상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도 신경 쓰이죠. 출동 대기 중인 항공대. 일본 함정의 독도 접근은 집요하고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이 화가 나죠. 그 역사적으로 명백한 우리 영토인데 자기 영토라고 지금 오기고 있으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상당히 그 화가 나고 특히 그 독도 영해를 수호하고 있는 해양경찰 쪽으로서는 상당히 그 화가 나는 입니다. 오전 4시 47분에 레이더에 포착된 일본 함정은 6시간 넘게 독도 영해 밖에서 맴돌기만 했는데요. 보시면은 이게 저희 요 표시가 지금 저희 본함이고요. 지금 여기 이렇게 분홍색으로 표시된 타켓이 1 해상보안청 함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가 독도고요. 아마 점점 이 타켓이 흐려지거나 그러고 나서는 아마 삭제가 될 겁니다. 상황급 1 해상보안청 함정 소실 상황 대응요원 배치 해제. 이제 좀 긴장되는 그 상황은 없는 거네요? 예, 이제 좀 속이 후련합니다. 언제 어떨 때 얘들이 뭐 저희 영해에 내치게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대응 태세는 유지하고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뭐 긴장된 마음으로 근무하죠. 푸른 바다색을 하늘에 풀어놓은 것 같은 독도의 하늘.
비상대기가 해제된 항공대가 이제 독도 공중 순찰을 준비합니다. 오늘 날씨도 좋고 임무하기엔 딱 좋은 기상 상태입니다. 이제 처음 비행할 때 기억도 안 나시겠어요? 예, 저는 85년도에 비행 생활을 저기 시작했는데 벌써 한 35년이 지났네요. 초지일관으로 처음 마음 그대로 가지고 퇴직하는 그날까지 한 3년 몇 개월 남았는데 안전병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함정에서 좁은 헬기 데크를 통해 이착륙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 괜히 35년 비행 경력의 베테랑이 아니겠죠? 독도 순찰하겠습니다. 예, 잘 들리십니까? 네, 잘 들립니다. 예. 와, 독도가. 저는 하늘에서 보는 거 처음 봐요. 처음이에요? 네. 우리나라 최동단에서 거센 파도와 해풍을 맞은 각양각색의 기암엔 우리의 자긍심이 새겨져 있습니다. 바다에서 보는 독도랑 하늘에서 보는 독도가 좀 많이 다르네요. 하늘에서 보면 더 웅장한 그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혹시 이런 그림들은 내 가족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들 것 같아요. 이 정도 그림이면. 예, 뭐 많이 들죠. 많이 들어서 뭐 가끔은 핸드폰으로 찍어가지고 나중에 가족들한테 보여주기도 하고. 형님. 아, 예, 예. 하늘에서 보시는 독도 느낌 어때요? 아, 예. 아, 우리가 노력해서 지킬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고 아름다운 우리나라의 남미섬 소중한 목표라고 생각이 됩니다. 독도의 옛 이름을 딴 삼봉호. 오늘도 바다 위에서 독도를 마주합니다. 맛있는 냄새에 이끌려 발길이 절로 가는 곳. 밖에서는 훈련이 한창인데 예. 주방에서는 저녁 준비가 한창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오늘 낮에 훈련을 하셔가지고 좀 따뜻하게 드시게 하려고 오늘 돼지국밥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지금 서 있기도 쉽지 않은데 여기서 80% 위험하지 않나요? 처음에 독할 때 저도 손을 좀 많이 폈어요. 많이 폈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는 자연적으로 이게 몸이 같이 흔들어지더라고요. 조리장님이 특별히 준비하신 돼지국밥. 먹음직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 보니 주방에 있음직한 조리기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보니까 여기에 예. 가스버너나 이런 게 안 보이네요. 예, 아무래도 바다에 떠 있는 배다 보니까는요. 가스 같은 경우는 좀 위험하죠. 저희가 그래도 많이 전기나 스팀으로 많이 취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음식을 하다 보면은 왜 중국집에서 짬뽕을 드실 때 그 센 불에 이렇게 볶아서 나오면 되게 그 불맛도 나고 맛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 맛이 절대 안 나거든요. 좀 그런 게 좀 애로사항입니다. 불맛 대신 손맛이 좋은 이곳. 오늘도 문전성시네요. 한창 때인 21, 22살의 의경들. 와, 먹성이 보통이 아니네요. 국밥 한 그릇쯤이야 금세 뚝딱이죠. 굉장히 맛있게 드시네요. 배고파요. 독도 공중 순찰을 막 마치고 돌아온 항공팀도 많이 시장할 텐데요.
7박 8일 정도 나오시잖아요. 예, 사방에서. 집에서 해주는 밥은 아닐 거 아니에요. 예. 저희는 이제 집에 아직 애들이 어려가지고 요리 메뉴가 거의 좀 한정돼 있어요. 자극적인 걸 잘 안 해요, 이제 집사람이. 애들이 아직 어리다 보니까 애들의 입맛에 맞추다 보니까. 근데 이제, 예, 오늘 여기 함정에 오면 이제 저희 이제 조리장님이 이제 계속 메뉴 바꿔가면서 내주시니까 오히려 더 맛있고 잘 먹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집에서보다 함정이 훨씬 더 낫다는 거죠? 아, 이거 방송에 나가면 안 되는데. 사모님 있죠? 듣고. 여보, 오해는 하지 마. 남신구 18시 08분으로 출발 예정. 방통호는 내부가 화상 입시 안전에 유의하시고 지정된 뒷문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주칠 때마다 반갑게 인사해주는 신입 여경들이네요. 어. 여기 숙소예요? 어. 네. 다시 닫아라. 여기가 이제 여직원실 숙소입니다. 전자식 잠금장치. 오직 여직원실에만 있다네요. 그래도 돼요, 근데? 아, 네. 여기 몇 분이 생활하시는 거예요? 내려오는 너무 내추럴하게. 제가 생활하는 데랑 똑같네. 아. 침실이. 방은 더. 아, 다른 건 있네요. 거예요. 향기가 좀 다르네요. 조금 더 다시 넣을게요. 편안한 복장으로 가볼게요. 네, 가볼게. 알겠습니다. 잠시 기다리는 사이 항해 팀장님의 방을 살짝 가봤습니다. 뭐 하고 계세요? 그냥 쉬고 있습니다. 쉬고. 이게 근무 끝나면은 그냥 여기서 쉬시는 거예요? 예. 이거 급내 집인데. 이 빨래도 막 그냥 널어놓고 이 뭐 이. 아, 제 배가 좀 대형함이라서 대형함이라서 침실이 이 개인 침실이 상당히 넓은 거예요. 이 정도면. 저희 소형정이나 중형함정 근무하는 직원들은 침실이 되게 협소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 대형함정에 근무하다 보니까 이런 복지도 좀 누리고 산답니다. 여기 금고입니다. 금고. 금고입니다. 우와, 금고. 뭐가 많네요. 아유, 뭐 안 많아요. 뭐. 아니, 너무 집 곳간을 털라 그러네. 아니, 귀한 거를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아이고, 아유, 감사합니다. 되겠죠. 원래 배에는 항상 배가 고픕니다. 가만히 있어도 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운동을 시켜주기 때문에 금방 소화가 돼요. 금방 소화가 돼서 좀 밤에 야식거리가 많이 필요할 거예요. 우리 아들 빠진 가족 사진입니다. 5박 6일 지나면 네. 이제 전화기를 자꾸 쳐다보게 돼요. 이쪽에 이제 전화가 잘 안 터지는 지역인데 네. 이제 간혹 이제 전화 터지는 지역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되면 근무가 아니면 전화기 들고 저 우쪽에 전화 잘 터지는 곳에 가서 한 번씩 이렇게 전화 쳐다보고 통화도 하고 그래야 합니다. 집에 계신 사모님은 엄청 좋아하죠. 뭐 식사 안 차려줘도 되고 뭐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대신에 이제 나올 때 바리바리 많이 쏴줍니다. 출동 나올 때 이렇게 많이 쏴줍니다. 이제 여경들의 방을 다시 가봐도 괜찮겠죠? 다 됐나요? 네. 좁죠, 생각보다. 네 명이서 쓰기에는 조금 좁은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급치웁니다. 한 분은 어디 가셨어요? 한 명은 지금 장직 갔어요. 아, 세 분 쉬시고? 네. 언제 또 들어가세요? 이제 7시 반쯤에. 오, 있을 건 다 있네요. 세탁기도 있고. 네. 쉬는 날은 뭐예요, 그럼 쉬는 시간에? 쉬는 시간에는 네, 지금 뭐 계속 훈련하고 해가지고 거의 뭐 쉴 시간이 없어요. 바로 그냥 오면 자고 씻고. 여기 계신 분은 얼마나 되셨어요? 여기 아, 저는 실습생이에요. 교육원 들어온 지 한 7, 8개월 정도. 아이고. 이제 교육 한 달 남았어요. 이제 마지막 한 달.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저희는 여기서 실습 한 달 마저 끝내고 이제 졸업하면 이제 정식 발령 나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는 모르는 거고요. 아마 동해 이동 동해 걸 것 같아. 머리가 닿네요. 네, 좁아요. 그나마 저는 키가 좀 조그매가지고 이렇게 수그리면 괜찮은데 이제 남자들은 큰 사람들은 많이 불편하죠. 근무 시에는 바짝 긴장된 신입 해경이지만 제복을 벗으면 평범한 청춘들이죠. 남자친구는 없어요? 갑자기요? 그건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뭐예요? 있나 보네요. 부끄러워서요. 아니, 자주 못 만날 것 같아서. 아, 그렇죠. 이 직업 자체가 자주 만나기가 힘들죠. 어쨌든 한번 출동 나가면 기본 7박 8일이고 길어지면 뭐 8박 9일, 9박 10일 이렇게 되니까 또 들어가도 저희가 동해에서 벗어나려면은 이제 1시간 이내에 비상 소집을 할 수 있는 거리에 있어야 돼요. 보통 남자친구 군대 가면 여자친구랑 많이 헤어지던데 여긴 여자친구가 군대에 온 느낌일 것 같은데 아닌가요? 이건 안 내보내시면 안 돼요. 이거 안 하겠습니다. 띵.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뽑아. 하늘의 별 따기 같은 공무원 시험. 이들도 치열한 과정을 통해 이 자리에 있습니다. 또 3년 이상했죠. 전 수험생 기간이 이제 길어지니까 저도 이제 어떤 사회생활을 조금 해서 좀 공부할 때도 사실 돈이 많이 들거든요. 수험생들이 무작정 그냥 부모님한테만 다 받기에는 좀 부담스럽잖아요. 공부에 마음고생까지 2중 3중고를 겪으며 이뤄낸 결실입니다. 해경 들어와서 배탈 때도 한 번씩 힘들 때 있을 때 그래 그때 공부했을 때를 생각해보자 이렇게 약간 초심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게 약간 있는 것 같아요. 전국의 수험생분들 화이팅입니다. 다행히 지난 경험이 이제는 귀한 약이 되고 있군요. 시끌벅적한 이곳은 의경들 숙소인데요.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조용필 방교수님 생일 축하합니다. 고마운 편지입니다. 아, 고마워. 내가 아, 이건 안 편지입니다. 고마워. 이건 안 줄래? 고마워. 네, 벗어. 자, 잠바 이거 네 감사합니다. 남았는데. 감사합니다. 잠바 네 입고. 감사합니다. 뭐 우리들이 작게 이런 거 준비했는데 소감 한 마디라도. 기뻐했으면 좋겠네. 출동 날 생각지도 못했는데 같이 제 생일까지 기억하는지 몰랐습니다. 너무 고마운 것 같습니다. 살짝 울뻔 봤어요. 충성 일경 장인영입니다. 오늘 전 축복받은 날입니다. 3월 4일 조영준 상경님이 태어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5001함으로 전입 오신 이후 굳은 일이라도 같이 해주려고 하시고 항상 후임자를 배려해 주시는 모습에 배우는 것도 많고 느끼는 것도 많습니다. 생일 축하드립니다. 손 누가 썼는지 손 일경 장인영. 잘 썼다 잘 썼다. 생일이 좋은 이유 또 있죠. 케이크 한 판이 금세 사라집니다. 점퍼를 주던데 왜 주신 거예요? 아, 뭐 제가 저녁이 얼마 안 남은 것도 있고 네. 친구는 아직 저보다 좀 남아있기 때문에 따뜻하게 군생활 마무리하라고 그런 의미에서 좋습니다. 예전에 저는 양산 불주먹 놀고 먹고 자고 진짜 딱 이게 말 다입니다. 지금 좀 어떻게 변한 것 이제 같아요? 이제 집에 가면 누구보다 효자가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밥도 잘하고 자신 있습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오정이라 화이팅! 저마다의 꿈과 사랑이 삼봉호의 밤과 함께 흘러갑니다. 아침부터 갑판이 분주합니다. 단정이라 불리는 소형 보트를 타고 어딘가 가려나 본데요. 오늘 어떤 운행이 있습니까? 오늘 독도
그 부두 점검 있을 예정입니다. 그 부두가 이제 그 뭐 파손된 부분이 있는가, 위험 부분이 있는가 확인하러 들어갈 겁니다. 아, 그럼 물 속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 물 속에서 점검하고 나올 겁니다. 그 뭐 하다가 쓰레기 있으면은 독도 환경 미화 차원에서 쓰레기도 건져내고 할 겁니다. 바다에서 마주보기만 했던 독도, 지금 만나러 갑니다. 삼봉호에선 잔잔한 줄 알았던 바다가 작은 보트를 타니 거친 속살을 드러내 보입니다. 정신없이 물살을 가로질러 가다 보니 어느새 나란히 선 동도와 서도를 만났습니다. 독도의 저반에 상륙하자 갈매기들이 반갑게 반겨줍니다. 독도를 꿋꿋하게 지키고 있는 독도경비대가 해경팀을 맞이하는데요. 총 140명으로 구성된 독도경비대와 해경함정은 독도 수호의 든든한 양대축입니다. 이게 수중에는 안 보이니까 그쪽에서 한번 시설물 한번 점검도 하고. 저희들은 거의 뭐 해경하고는 사실 실과 판을 관계거든요. 나타나면 수시선이 이제 발견이 되면 저희들이 해경에 이제 무전으로 연락을 해가지고 해경 인수 그 일본 어선 일본 나타난 데까지 가지고 또 그에 대해서 우리가 통보를 받고 이게 계속 긴밀한 조언을 갖고 있는 거죠. 자주 보지 못하지만 서로 친숙하게 느껴집니다. 전화하시는 계신데요. 아, 그거는 위에 다 위에 다. 아, 그래요? 아, 저희랑 맨날 통화하시는 분 위에 계신 거예요? 아. 아우. 얼굴 못 봤네. 아, 보고 싶었는데. 위에서 뭐. 화장실에 계시는 분들이랑은 정보 교환 때문에 전화를 자주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 그분들 보는구나 했는데 또 그분들이 아니시라고 해가지고. 생각하신 분이 있으신가 보네. 아, 맨날 전화 자주 오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저희 맨날 해경정 떠있는 거 지켜보는 사람들입니다. 아~ 저희가 제일 해경정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아~ 저희는 사람들이 전화만 하는 사람들이고 저희는 지켜보는 사람들입니다. 아~ 의미가 다르네. 서로서로 보는 사람들이군요. 네, 거기서 독도 보시고. 멀리서. 서로 보이진 않죠. 견우와 직녀 아닙니까? 육지의 견우와 바다의 직녀가 만나 합동 순찰을 합니다. 3대가 덕을 쌓아야 올 수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변덕스러운 날씨 탓에 관광객들이 독도에 입도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데요. 독도를 만나는 가슴 뛰는 그 순간, 오래도록 간직해야겠죠. 이게 이제 대한민국 동쪽 땅끝 땅끝 바위입니다. 이제 여기서 여기가 이제 사진 찍으면 가장 잘 나오는. 동쪽 땅끝 바위. 어느 사진이 가장 잘 나오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찍으면 서도가 제일 잘 보여서 여기서 이제 약간 저희가 아 여기서 찍으시면 잘 나옵니다라고 약간 팁을 알려주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여기가 독도의 최고 명당이군요. 저 덕기삼일 지금 군대 가서 못 보고 있는데 중학교랑 고등학교 때 많이 챙겨봤었어요. 이번 거는 꼭 챙겨보는 거예요. 부두의 상태를 돌아본 후 이제 바닷속을 확인할 차례입니다. 독도를 둘러싼 바다 안으로 몸을 던지니 맑은 초록과 푸른빛을 골고루 섞은 바다 세계가 펼쳐집니다. 쓰레기 하나 없이 때묻지 않은 바다에 감탄이 절로 나오네요. 몸에 푸른 물이 묻어날 정도로 맑고 투명한 독도 바다. 우리가 독도를 지켜야 할 또 하나의 이유겠죠. 아, 고생 많으셨습니다. 팀장님. 네. 물속은 어떻던가요? 생각한 것보다 시설물이 잘 유지가 되고 있고요. 뭐
쓰레기 부분도 거의 없는 상태라서 아주 잘 보존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속은 아무도 어떤가요? 너무 좋아요. 개인적으로는 너무 영광이고요. 그래서 위에서 불렀는데 안 나오시더라고요. 네, 일부러 네, 욕심내서 한 번 더 점검을 했어요. 수고하셨어. 아, 너무 좋아. 너무 깨끗해. 표정이 너무 밝아요. 아우, 너무 깨끗했어요. 이 깨끗한 바다를 좀 아끼고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헬기 한 대가 삼봉으로 다가옵니다. 해양경찰 특공대군요. 이날은 무슨 일인가 했더니 대테러 훈련이 실시된 상황. 상선이나 어선이 테러범들에게 납치당한 상황을 가정하고 특공대가 진입해 테러범을 진압하는 훈련입니다. 회전, 회전! 회전, 회전! 만약 이것이 실전 상황이라면 특공대의 안전은 누구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조타시, 조타시, 자, 아유. 자료가 2명 사자, 1명 확보, 철수하겠어. 1번, 2번이 가장 무상이 많이 제일 먼저 들어가거든요. 이 격실에 들어갈 때 이 안전을 보장을 못하는 1번, 2번이 들어가서 룸 클리어 끝나야지 이제 또 3번, 4번 지나가고 다음 방 가고 하거든요. 그래서 1번, 2번이 가장 순직하기가 좋죠. 다치기도 좋고. 네. 너무 순직을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죽는다는 게 네. 안 두려우세요? 저 여기 특공대 오기 전에 이제 중국어선 단속을 했었거든요. 하다가 제가 한번 죽을 뻔했어요. 그때 제가 이제 단속을 하다가 이제 배 사이에 제가 낑겨가지고 좀 많이 다쳤거든요. 위험에 항상 가까이 있다 보니 아픈 기억도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하나를 마치고 있거든요. 이게 보이시죠? 누구예요? 이게 저희 3년 전에 저희 초국항에서 민명구조하다가 저희 직원 둘이 순직했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어제 외견상 봤을 때는 강인하고 그래도 슬픔들이 좀 많은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죠? 저희는 트라우마를 다 갖고 있어요. 저도 갖고 있고 그래서 그런 사고, 저도 사고를 겪은 적이 있기 때문에 트라우마를 다 하나씩 갖고 있습니다. 대신 이제는 겉으로 표현이 안 되는 거지. 이게 놀 때하고 여기 막 1년 차 신입 김태영 순경. 배울 게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여기다 놓고 해야 돼. 여기다 놓고. 연습해서 봐야 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신입이라 바다 한번 제대로 둘러볼 여유조차 없지만 지금 이 순간이 가장 감사하다는데요. 제가 원래 경찰이 하고 싶었는데 이제 언니가 해경 쪽으로 가면서 좀 같은 이렇게 직업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도 많이 하고 해서 같이 준비하게 됐는데 이렇게 부모님들이 같이 같은 곳에서 일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죠. 그때는 제가 제 앞만 본다고 못 봤었는데 합격하고 보니까 너무 늙으셨죠. 기다려주셔서 감사하고 부모님한테 부끄럽지 않은 딸이 됐습니다. 네. 그 바람 꼭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일주일 넘게 함정에 있다 보면 가장 그리운 사람, 가족이겠죠. 운동하고 나니까 좀 개운하세요? 예, 좀 피로가
졸리네요. 도전 네. 골든벨에 출연했던 딸 자랑을 늘어놓는데요. 리얼로 이렇게. 지금 독도 근처에서 관찰 근무를 하시는 해양경찰이신데 지금 배에서 계실 거예요 아마도. 아빠 만나면 어떤 말 제일 많이 해요 그러면? 그동안 있었던 일들 얘기하나요? 치킨 사달라고. 치킨 사달라고. 엄마보다 아빠가 야식도 잘 사줘서 그래서 아빠 먹고 치킨 사달라고 그래요. 수민이가 이 영상을 보게 될 쯤엔 아빠는 아마 독도 바다를 지키러 나가 있을 것 같아. 아빠는 수민이가 아빠를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지 잘 알아. 수민아, 용기 내서 도전 골든벨 꼭 울렸으면 좋겠어. 수민아, 화이팅! 사랑한다. 대학 입학식 당연히 못 갔죠. 또 출동 나와 있어가지고. 항상 뭐 아빠의 또 직업에 대해서 항상 자랑스러워하니까 뭐 그런 부분에서 좀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모든 승조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른 새벽 취사장에 불이 켜져 있는데요. 야식 메뉴는 호떡. 그런데 꿀맛보다 탄 맛이 더 날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친구 탄을 먹었어요. 저거 선이. 그래서 아무런 못하는가. 야식이 배달된 곳은 새벽 근무 중인 조타실. 호떡 냄새에 이끌려 하나 둘 모여듭니다. 어허, 탔다니까. 그래도 인기 폭발이네요. 이게 맛있다. 이거 맛있어. 조타실은 다음 주인을 맡기 위한 준비로 분주한데요. 아침에는 청소하는 거예요? 네, 항상 저희가 2직 근무자가요. 네. 네, 조타실 청소 깨끗하게 해놓고 룰을 정해놓은 겁니다. 오늘도 독도를 바라보며 시작하는 하루. 독도를 볼 때마다 좀 마음이 어떠세요? 매일 새롭습니다, 독도는. 바다가 똑같은 바다지만 매일 그 저한테 보여주는 모습이 틀리듯이 독도도 항상 그 자리, 그 위치에 있지만 제가 보는 독도는 항상 매일매일 다르게 느껴집니다. 어떤 날은 눈 덮인 독도도 있었고요. 어떤 날은 해무가 바닥에만 깔려서 머리만 보이는 독도도 있었고 또 그 독도의 변화된 모습이 변화하는 모습이 해양경찰의 또 역사와 같이 함께하니까 항상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죠. 우리나라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뜨는 동쪽 끝 독도에 새날이 밝았습니다. 해가 뜨자마자 갑판 위에선 보트를 내릴 준비가 한창입니다. 흔들리는 배에서 가만히 있기도 힘든데 작업까지 하려면 더 고될 텐데요. 가봐요. 너 가봐. 좀 바깥으로 내줘. 체력도 좋아야겠어요. 배에서 계속 운동해야 돼요. 계속 가봐요. 해경도 육상경도 있고 또 네. 대북미포에다가요. 현재 어떤 걸 더 하시고? 저는 경비함정을 선호합니다. 해양경찰의 꽃은 경비함정이기 때문에. 꽃이 되고 싶고. 네, 항상. 독도를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고 항상 안전한 남아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동해바다 가운데서 꿋꿋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우리 땅 독도.
한반도에서 멀리 떨어진 독도가 결코 외롭지 않은 이유는 언제나 독도를 바라보는 니들이 있기 때문입니다.